자, 오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시겠습니다. 11장 7절. 고린도전서 11장 7절.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질서.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낳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지금 사회에서 만약에 이걸 가리킨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하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됐죠. 여성이 남자를 주관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자가 그 남자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야. 아이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월을 따지는 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이상하게 모순된 거라 그러고 성경을 비난하죠. 자, 왜 그러냐 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배 볼때 지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래서 그 여성 상위가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가 자기의 그 자기가 남자의 영광이거든. 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야. 그럼 여자가 그 권위를 잡는다는 것은 즉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왜? 남자의 영광을 가져다 오니까. 8절에 보면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거꾸로 순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예언에, 이사야서 예언에, 그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마지막이라 했어요. 이사야서 3장 보세요. 이사야서 3장. 지금은 성경대로 다 돌아가는 거죠. 성경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사야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종쳤다. 이제 이 세상은 종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새 갑자기 10년 안에 그렇게 확 됐죠. 지금 미국의 그 큰, 제일 큰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이 여자가 됐지. 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그 40대 대통령이죠. 어린아이가 대통령이 된 거야. 트럼프처럼 한70 넘어야지 되는데. 이사야서 3장 보세요. 이사야서 3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주가 변론하러 일어서고 백성을 심판하러 일어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가 된 거예요. 왜? 아이들이 압제자 가지고 여자가 지배를 하는 거야.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 하나님은 그 교회도 목사를 파스터를 남자로 세운 거예요. 남자, 가장. 그쵸? 남자로.
근데 요새 여자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다는 거지, 여자 목사. 그왜저 여자 목사는 왜안 되냐? 왜안 돼? 왜안 돼? 그걸 왜안 돼?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지. 답은 간단해. 어떤 사람들이 질문 와요. 내가 여자 목사에 대해서 그 올려놓은 걸 보고, 여자 목사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여자 목사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거 올려놓은 거잖아. 근데 왜 질문을 해? 그럼 내가 뭐 답변할 게뭐 있어? 그거 한번 더 보세요. 이것밖에 답변도 있어? 참 희한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원하는 거야. 아, 성경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우리가 저 여자 목사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왜 그렇게 여자 목사가 안 된다 그러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가 믿고 싶은 걸 믿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질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 하나님한테 왜안 되냐고 그렇게 따질 거야?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질서를. 예? 가정도 남자가 주관하도록. 남자가 IQ가 좋고 나쁘고 그거에 따라서 IQ가 높은 사람이 주관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컴플레인 하려면 나한테 컴플레인 하지 말고 이부 할머니한테 가서 컴플레인 해야 돼. 왜 당신은 흙으로 지어지지 않고 왜,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 이렇게 따져야지. 그치?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흙으로. 그러니까 태생이 틀린 거야. 아담하고 이브랑 태생이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IQ가 높고 나쁘고 이런 거 떠나서 여자들은 뭐라 그럴까? 인시큐어.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불안해. 안정성이 없다 이거야, 여자들은. 알아요? 자, IQ가 문제가 아니라 뭐 힘이 세고 안 세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태생이 이렇게 여자는 뭐라 그럴까? 감성적, 센스티브하게 만드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그 감정에 치우친다고.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꼬실까, 이브를 꼬실까, 요렇게 하나둘 하다가 이브 꼬신 거야. 왜 그걸 아니까? 이브는 감정적이니까 건드리면 속을 것 같으니까 이브를 했지, 아담은 안 했단 말이야. 그 마찬가지. 그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오히려 거짓 목사한테 빠지는 확률이 많아요. 또 여자들이 구원받을 확률도 많아, 남자들보다. 왜?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본인이 인시큐어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센스티브하고 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대고 싶다. 그 여자가 태어나긴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진리를 찾는 사람이 금방 그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지. 그쵸? 얼마나 좋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심이 되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아마 지옥 가면 남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성차별이 아니라 그거는 만들어지길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단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내가 보기에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패스터도 남자가 되라 그러는 거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남자가 주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IQ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다 질서를 깨버리죠. 여자를 더 세우려고 그러고, 여자가 다스리게 하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성경과 반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더 설치고,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애들이 지금 얼마나 설치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질서를 파괴시키는 짓이죠.
우리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머리가 나쁘면 그냥 우리가 따라가면 돼, 하나님. 우리가 머리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해라. 질서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 질서 따라가면 되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영적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가정은 불행하게 돼. 여자가 더 영적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더 영적이어야 되는데, 남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장 노릇을 못하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질서를 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질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 보고, 아내 보고 남편의 복종하라 그랬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편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자기가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돼야지. 만약 영적으로는 그냥 개판이면서 육신적으로 하면서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쓰겠어요?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께서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그걸 원하신 거예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주께 복종하는 건 쉬워.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엄청 힘들어, 그렇죠? 특히 영적이지 못한 남자. 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들이 자기가 와이프의 존경을 받고 싶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와이프가 따라오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래. 그러고 못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 가정의 문제는 이 구절들을 못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셀피시하면 이 구절을 지킬 수 없죠. 자기가 희생 안 하고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구절을 지킬 수 없어요. 자기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본인이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지.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남편이 영적이어 가지고 가정을 잘 인도하면 와이프는 남편을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복종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구절이 안 지켜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각성해야 돼.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는 깨지는 거야, 그 가정. 자기가 할거 하고 주장을 하라고. 그쵸? 아니, 강도가 들어왔는데 와이프랑 딸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지는 잽싸게 뒷문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그 와이프랑 애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지. 저런 남편 믿고 뭐가 돼?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를 해줘야 돼. 성경에서는 자기 가정을 보호 못하면, 보살핏 집안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 먹지도 말아야 돼. 그건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그런 구절은 싹 빼고, 내가 남편이니까 무조건 내말 들어라. 그럼 그 가정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가정으로서, 영적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가정은 아주 부드럽게, 평화롭게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제일 한심하게, 내가 이거 계속 강조해요. 제일 한심하게 남자가 무력으로 아내를 다스리는 사람. 그건 남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죽 남자가 못났으면, 무력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여자를 다스리려. 그거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사람. 와이프 때려가면서 순종시키려는 사람들. 그 한심한 사람.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내 입에서 욕이나 나쁜 말이나 한 번도 손찍음 나간 적이 없어. 지금까지도 그 구원받고 나선 하지만 그때도 내 생각에 어차피 주변에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저거 얼마나 멍청하면 아내 하나 못 잡아가지고 때려서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모자른 자니까 때리는 거야. 지가 모자르니까. 지가 모자르니까 와이프가 저거 할거 아니야. 지가 잘하면 남편으로서.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엔 주먹으로 다실라. 한심한 거 지금도 이거 듣는 사람들 만약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가정생활 이끄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회개를 해야 돼. 그거는 나는 한심한 남자다. 이렇게 생각해. 여기 맞박에다가 딱 붙이라고. 나는 한심한 남자다. 와이프를 때려서 뺏기 복종을 못 시킨다. 한심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고서 또 그러겠어요? 한심한 거죠. 영적으로 다스려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왜못 다스리겠어요? 29절,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화 할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내 와이프를 몰라서 그래요. 또 그런다고. 그죠? 맞을 짓을 해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지만, 내 얘기는 본성에 남자가 그 결혼을 했으면, 최소한 와이프를 자기가 때리지 않고, 인도를 해야지. 무력을 쓰지 않아도 와이프가 따라오게 해야지. 그게 본성 아니에요. 그게 내추럴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게 질서야. 하나님 질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거 다 질서대로 깨고 있어요.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화와 깨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여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 남편이 정말 자기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거의 한 90%는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구제불능 여자들도 있을 거야, 아마. 암만 남자가 잘해도 그냥 맨날 불평하고 맨날 저거 하는 여자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세상이 하도 악해가지고 별의별 여자를. 그 부 대통령 된그 해리스 같은 애들. 응? 그 아주 공산주의자. 그런 애들은 아주 바닥바닥 옮길 거야. 그 남편도 그 좌파니까 같이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예외 아주,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사는 남자.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내가 그 예외를 둬, 그렇게. 그런 여자랑 살면은 어떻게 될까? 줘받고 싶을까? 힐러리가 말 고분고분 들을 것 같아, 빌 클린턴? 하여간, 그거는 불행이야, 불행. 그런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불행한 거야. 누가 결혼하래, 그런 여자랑? 그쵸? 에이.
힐러리는 엄청 사악해요. 사람 죽이는 거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여자야. 아마 빌 클린턴 자다가 눈 이렇게 뜨고 볼 거야. 잘못하다가 자기 목 졸라가지고 죽일까 봐. 그 잠이 오겠어, 뭐? 그런 여자랑 같이 침대에서 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예외는 있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성경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 괜히 예외 가지고 또 나와 가지고 김 목사 이렇게 가르겠다 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께서 모든 게 일반적인 질서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예외들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어.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예외는 하나님께 처리하시겠지. 심판하시고, 그쵸? 그건 뭐,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일일이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강대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외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외는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어요. 법칙에 항상 예외가 따로. 여러분, 텍스 코드를 만들죠. 텍스 법을 만들죠. 텍스 법에 일반적으로 텍스 법을 만드는데 항상 거기에 예외가 꼭 있어요. 그래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자, 여자,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세상은 그걸 다 깨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 이제 심판만 남은 거예요. 안 고쳐져? 지금 여러분이 돌아갈 것 같아요? 과거처럼? 아니지. 더 여자가 설치고 더 어린 아이들이 더 설치지.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 먹으면 젊은 애들이 아유 저 꼰대 왜 죽지도 않아 이런다고. 저 꼰대들이 텍스 다 쓰고 있어. 여러분, 그 웃기는 소리 같지만, 이제 봐요, 얘네들. 이제 전 세계, 위생보험 다, 의료보험 다 해준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딱 미국에 설치되면, 그게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제 80 넘은 사람들, 수술? 무슨 수술이야? 왜 몇십만 불 주고 수술해? 그냥 자연치료해. 끝나버려. 왜? 걔네들이 총대를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너는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치료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끝나는 거야. 여러분 어떡할 거야? 나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럴 거야. 그게 유럽 사회주의에서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미국의 멍청한 애들이 지금 이 좌파를 뽑아가지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이 전 국민 의료보험 됐다는 거는 굿뉴스가 아니라 그거는 나이 먹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 사형 선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누구 부통령 그 출마 나왔던 세라 펠린인가? 펠린. 그 여자가 그말 했다가 욕 들이따 먹었잖아. 예? 저 의료보험 전국 그 좌파들이 하는 그 의료보험은 결국에는 그거는 사형제도라 그런 거야. 그 여자가 강하게 얘기를 했지. 사형제도라. 그 말이 그거거든. 의료보험을 전체로 하게 되면 돈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먼저 가야 돼. 치료를 못 받는 거야. 우선 젊은 사람들부터 고치자 그러면 끝날버린 거야. 돈이 어디서 그냥 막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이걸로 예산을 하고 이걸로 돈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만약에 10조, 막 1조, 막 이렇게 정해놨으면 거기서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병이 난 사람들 다 고치자면 10조가 들어. 예산은 1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정부에서 정하는 거지. 이 사람 나이 80 넘었어? 그럼 병원 갈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있다가 가라 그래. 그럼 끝나는 거야. 무슨 수술? 야, 그거 비싸. 그건 100만 불 들어. 그냥 한 10만 불 드는 걸로 그냥 대충 하고 보내. 이러는 거지. 그 사람들은 멍청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그건 지금 유럽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유럽에서 영국 같은 데서도 수술을 하려면 6개월 기다려. 암 수술해야 돼. 6개월 기다리면 차라리 죽으라.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러다 죽는 거지. 캐나다도 마찬가지. 몇 개월씩 기다렸다가 오래는 대로 가야 돼. 왜? 순번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해요. 그냥 무조건 공짜라니까 다 죽은 거야. 공짜, 공짜. 공짜. 그게 한심한 거지. 여러분, 보험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더 치료 잘 받는 거 알아요? 오바마 케어 다시 이제 들어오죠? 더 이제 강화돼가지고 이번에 바이든이 하죠? 오바마 케어 돼가지고 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 의무적으로 안 듣고 보험을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이머전시에 가면 수술 100만 불짜리도 받았어요. 알아요? 걔네들이 내보낼 수가 없어. 위급한 자를 그냥 돈 없다고 쫓아내면 그 병원은 걸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머전시에 가서 다 치료를 다 받고 수술까지 완벽하게 받고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만약에 오바마케 의무적으로 안 들었다가 걸리면 그건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못 쓰는 거야. 옛날에 오히려 보험료 없으면 안 내면 그런 그 사람들 아프면 수술 좋은 데서 잘 받아. 알아요? 그건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줘야 돼. 쫓아낼 수가 없어. 이머전시에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이 보험이 있든가 없든가 치료를 해줘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무조건 공짜. 좋다 좋다. 공짜. 그럼 퀄리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치료를 못 받는 거지. 하여간에 지금은 그게 뭐 피부로 못 느끼지만 이제 봐요. 이게 진짜로 전 국민 공짜로 의료보험 뭐다 해주고 뭐 이렇게 돼봐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은 나이 60 넘으면 이제 치료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나이 70 넘고. 저 사람들, 당신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뭘 기를 쓰고 그러게 수술 받으려 그래.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정부에서 칼을 가지고, 칼 잡고 있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지네가, 지 아버지는 90인데도 수술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옆집에 할아버지는 100살인데, 아니 80인데도 죽게 만들 수 있고, 지네 마음대로, 이 좌파들은 지네 마음대로 하잖아. 지금 이 주지사 지금 축출하려고 그러죠? 쫓아내려고? 그게 아주 악당 짓을 한 거야. 사람들 막 레스토랑 다 닫게 하고, 지는 레스토랑 가서 파티하고 앉아있고. 꼭 걸렸지? 다른 사람들 다 가게 다 닫게 하고, 지는 와이너리 장사 다 하고, 학교 애들 다 보내지 말라 그러고, 지 애는 프라이빗 스쿨 보내고. 고집하다가 요번에 딱 걸렸지. 그래서 걸린 거야, 그게. 그게 좌파의 특성이야. 그 정부에서 비즈니스 사람들 월급 주라고 그래가지고 뭐론 해가지고 뭐 이런 거 걔가 뭐몇 밀리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자기 일꾼들 열몇 명밖에 안 돼. 막백명 이상 있는 사람들 그걸 다 지가 받아서 처먹은 놈이야. 그런 게 도지사하고 있는가 여기 캘리포니아. 그런 것들이 좌파들이라고. 지네 먹을 건다 해먹고 항상 말로는 공화당은 맨날 없는 사람들 그냥 짜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불쌍한 사람도 안 도와준다.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군데? 누구의 누구의 지지? 지가 불쌍한 거지. 지가 다 해먹는 거. 아 웃기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뉴스에 이제 그게 나오고 이렇게 떠들어야 그때서야 저거 나쁜 놈이네 이러지. 근데 참 뉴스에다 미디어들도 좌파니까 그런 건안 내보내. 잘. 그러니까 사람들 거의 다 모르는 거야. 근데 워낙 이놈이 질이 나쁘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쫓아내려고 그래가지고. 야, 아마 쫓겨날 거야, 걔는. 생각해봐요. 다 망하게 해놓고, 가게 레스토랑 다 닫으라고 그러고, 비즈니스 다 닫으라고 그러고, 지 것만 해고. 학교 다 닫으라고, 지 애는 학교 보내고, 프라이빗 스쿨.
열 안 받겠어, 사람들이? 근데 그게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동안 몰랐다는 것뿐이지. 우리는 알지만, 좌파들에 대해서. 좌파들이 얼마나 인간성이 나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이로울 때는 싹 저거 하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쵸. 아담을 먼저 흙으로 지으셨죠. 아담을 지었더니 아담이 외롭게 보여서 주님께서 갈비뼈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여자랑 남자랑. 암만 여자가 엿기를 들고 뭘 하고 막 설쳐도 여자랑 남자랑 같지가 않아. 근데 요새는 그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잔데, 어? 남자 경기에 들어오고, 남잔데, 여자 경기에 들어오는 거야. 경기하는데. 올림픽 경기에 남자가 트랜스젠더, 나는 여자가 됐어. 그리고 여자 경기에 들어와서 금메달 따면 그거 열안 받겠, 아, 됐어? 다른 사람들 열 받지. 평생을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어? 그 여자들이, 그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금메달 따먹는데, 열 받지, 안 받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요새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 그렇게 되는 거야. 사회가 파탄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가지만, 에? 성별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 종류가 100가지가 된대, 100가지. 아니, 인간이 어떻게 100가지 종류가 나와?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여자 중성 뭐 이렇게 나누나 또?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100가지가 나온대? 그러니까 요새는 여러분이 성별을 할때 여러분이 여자 나는 남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욕먹어. 100가지가 어디서 골라야 돼? 그 머리 나쁜 사람도 한참 골라도 안 나올까 그거?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야. 어떻게 성별이 100가지가 나와?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남자 여자도 아닌 중성 인간들이다. 그 뭐가 뭔지 알겠어요? 그거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게 부모들이 더 나쁜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남자애를, 너는 여자야. 그 조그만 애들을 성전환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 주사 맞게 하고, 호르몬 주사 맞게 하고. 그게 인간이야, 그거? 그래가지고 남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어느 남편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와이프가 딱 멀쩡한 자기 아들을 여자라 그러고, 치마 입히고 데려다니고. 만약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가 그냥 내가 아주 꼬꾸라질 거야. 지나 보고, 너 여자같이 생겼으니까 너 치마 입고 다녀.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없어서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요, 지금.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성전환시키는 부모들이. 근데 두 부모가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여자가 그래, 여자가. 엄마가. 그러니까 남자는 열받지, 남편들은. 그냥 혈압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가정에 불화를 가져. 그러니까 이 불화, 이런 투쟁,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는 자들이 나와서 여성 상위. 예, 그 다음에 무슨 트랜스젠더. 이상한 것들이 나와.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제 블로소스 완전히 살려야 돼. 심판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정신들 차려. 10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세를 두어야 하리라.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그
머리에 권세를 두는 게 이제 머리에 권세가 누구야? 남자라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란 말이야. 남자. 예, 그래서 지금 머리에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머리 기른 것이 쓰는 것을 이제 카바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들은 카바를 해야 된다. 항상. 그것은 남자를 자기 권세로 머리에다 두고 사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여인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은 여자들은 결국에는 남편한테 그렇게 반역하는 그런 대적하는 여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대적하는. 그래서 왜 천사가 나오냐? 그래서 한 가지 설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다고. 천사들이.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리마인드 시킨다 이게. 여자가 머리에 권세를 두지 않으면. 그래서 머리를 쓰든가 아니면 머리를 기르든가 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맥상에서. 그러지 않는 것은 천사들로부터 그 리벨리어스, 하나님을 대적한 것, 반란한 것을 상징한다. 그게 있고, 그러지 않은 또 하나는, 그 천사들하고 여자들하고 결국에는 관계를 가진 사건이 창세기 6장에 있어요. 그쵸? 창세기 6장. 그래서 그 여자들이 당한다고요. 천사들한테는. 그래서 여자가 그 권세를 남자를 머리 위에 둬야 된다. 시편 82편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얘기죠. 시편 82편. 그래서 천사들이 결국에는 사람처럼 죽어요. 천사들이 자기 거처를 떠나서 그 사람의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게이 인간 세상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가 결국에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잖아요. 인도 같은데 엄청나게 그런 조형물이 건물들이 많죠. 보면은 그 반신, 반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괴물단지들이 나왔는데 요새 그 과학적으로 또 그런 짓들을 해. 유전자 변형시켜 가지고 침팬지에다가 사람의 모를 변형시켜 침팬지가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들 다 해요 지금. 하나님 질서 깨기 위해서. 82편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너희는 신들임의 6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는 장면에서 자이언트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다 권세를 둬야 된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자, 이제 남자가 그렇게 내가 우이다, 내가 뭐 잘났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건 질서뿐이지. 하나님이 남자랑 여자랑 맞는 것을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의존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드실 때. 제가 얘기했죠? 그건 뭐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본성, 내추럴하게 그렇게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남자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남자가 더 우수하고 뭐 이렇다는 게 아니지. 그건 그냥 하나님이 만든 질서뿐이야. 왜? 주 안에서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렇죠? 남자가 디리따 자랑해.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여자들한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내 말 무조건 들어. 그럼 너는 어디서 나왔냐? 와이프가 그럴 거야. 너는 어디서 나왔냐? 너는 여자한테 나오지 않았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여자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세상에 여자가 없으면 인간이 존재하지가 않아. 알아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애들이 나와? 탄생을 해. 인간 대화가 끊어지는 거지. 그래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가.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한 그 오더예요. 그 질서, 순서라고. 그러니까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지. 13절,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여기는 지금 남자의 권세를 머리에 두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머리를 길러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그러니까 쓰지 아니하고 짧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권세를 두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게. 자, 14절에 또 남자가 긴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건 본성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내추럴하게 아는 거야.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고.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길어야 된다. 그 본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거는 본성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머리를 길게 장발하고 그러고 다니면 그게 간증이 좋겠어요? 왜 간증이 안 좋지? 왜 그러면 본성 자체도 그 남자가 머리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수치스럽대요.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히피족이 등장해가지고 1960년대 그렇죠? 엄청 남자들 머리 길고 그랬잖아요. 그게 본성을 어기는 짓을 한 거예요. 본성을 어기는 짓. 아이고 내 주위씨들은 머리 길렀는데 주위씨들은 머리 길르고 수염도 길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그 주위씨들에게 명령한 거야. 주위씨들은 그래요. 주위씨들 보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베버리힐스 거기 그쪽 가면 주위씨들 동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름인데도 그냥 새까만 코트 그냥 새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길르고 뉴욕에 가도 많죠. 그거는 주님께서 주이시 민족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주이시 민족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독특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이시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신약 교회에 가지고 나는 머리 길렀다 그런 쪼다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주이시들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특별한 세상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자가 머리가 길게 하는 것은 본성에서 수치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이 본성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완전 타락으로 가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이렇게 가요. 지속적으로.
1장 21절로 보면 이는 하나님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어리석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학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결국에 본성을 거스르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27절에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에 부릴 듯하니 동성연애라고. 동성연애. 이거 지금 신약이야 신약. 동성연애는 구약에만 있다. 천만의 말씀. 신약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아, 저 사람들은 사람을 헤이트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러. 아차가나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이즈가 나오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본성을 어긋난 짓들을 하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질서 있게 만든 그 본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든 인간은 결국엔 그것을 깨트리려고 본성에 어긋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논정을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자를 쓰고 뭘 뒤집어 쓰고 캐토릭 가면 많이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왜? 여러분들 여자들은 머리가 기니까 그게 쓰는 것을 대신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스운 짓을 하면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성경적이다. 여러분 지방교회 가면 다 뒤집어 쓰고 떡 나누고 막 그런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돼요.